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임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을 넘는 진상 캐디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압적인 유형입니다. 캐디는 자기소개를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고의 수준의 캐디이므로 제 말을 따라주셔야 플레이가 편해집니다. 손님이 많은 골프장이라 라운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무조건 러프에서 볼을 꺼내서 플레이해주세요. A씨는 이 강압적인 분위기는 뭐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7번 홀에서 A씨가 친 드라이버 티샷이 페어웨이 우측 러프로 날아갔습니다. 언덕 하나 아래 러프로 떨어졌죠. 페어웨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캐디의 말이 떠올라 볼을 집어서 언덕을 올라와 샷을 했고 온그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린에서 만난 캐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얼굴을 붉히는 거죠. A씨가 화가 나서 그렇게 치라면서요. 러프 언덕이 깊어서 위험했는데 와서 봐주시지도 않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캐디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하여튼 그건 매너가 아니에요. 이벌 다 드리겠습니다. 파와 보기를 이어가던 A씨는 이때부터 멘탈 붕괴로 양파를 연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캐디 마음대로 룰을 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캐디분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신자형입니다. 오랜만에 동창들과 라운드할 생각에 기대가 컸던 남성 골퍼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출중한 캐디였는데 상냥하기까지 해서 라운드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하던 중 네 홀쯤 남았을 거예요. 캐디가 분위기도 좋은데 9홀을 추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환하게 웃는 그녀의 제안에 4명 모두 홀! 이라고 외칩니다. 당연히 그녀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 그녀가 18홀이 끝난 뒤 퇴근을 한 거예요. 추가 홀은 다른 신입 캐디가 맡았다고 합니다. 뭔가 세게 당한 기분이랄까? 그런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넘어간 플레이어들의 문제인 거죠. 캐디분들, 이렇게 남자 골퍼들 마음을 막 흔드셔도 되시는 겁니까? 어리버리 형입니다. 초보 골퍼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 없는 캐디의 행동에 난처할 때도 있죠. 골프 브랜드 이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특히 골프볼 브랜드명을 마음대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마하 볼을 고객님 야마모토 볼입니다. 이건 캐디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뭐지? 라는 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저드에 빠지거나 벙커에서도 볼을 치기 편한 곳에 두고 플레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골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이상 캐디가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죠. 룰은 마음대로 바꾸라고 있는 겁니까? 이럴 땐 캐디를 바꾸셔야 합니다. 무료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데 열심히 해야겠죠. 우대포형입니다. 핸디캡 10인 골퍼의 이야기입니다. 경력 20년 차로 동반자들이 플레이에 늦으면 빨리 가자고 할 정도로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캐디가 첫 홀부터 앞팀과 무전을 하면서 벌써 두 번째 샷 위치에 있다고 동반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거리 측정기를 들면 찍을 시간이 없다며 못 찍게 합니다. 또 두 번째 홀에서는 동반자들이 공을 찾고 있는데 캐디는 페어웨이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캐디에게 가서 공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카트 도로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공 못 찾아요. 하지만 동반자는 오비가 아니었다며 직접 공을 찾아왔죠. 기본 교육이 안 된 캐디의 행동에 정말 화가 납니다. K씨는 초면인 동반자가 있어서 화가 나도 참았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형입니다. 손님의 클럽을 전장의 지휘봉처럼 마구 휘두르는 유형입니다. 클럽을 교체해주고 넘겨받은 다른 클럽으로 공략 지점을 가리키면서 저기 보이는 벙커를 넘기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캐디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닌가요? 클럽을 곰봉처럼 자유자재로 흔드는 캐디도 있어요. 지불놀이 하듯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카트 도로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진상 캐디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상 골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